사느냐 그걸 문제로다. 게임을 보다 보면은요, 정말 순간의 선택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정말 무모한 듯 보였던 선택이라든지 공격이 최후에 가서 보면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가 아닌 용기 있는 자만이 승리를 얻는다로 잡아봤습니다. 2부의 주제, 오늘은 조금 깁니다. 용기 있는 자가 승리를 얻는다라는 건데요. 네. 두 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평소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두 분 다 선수셨잖아요. 그쵸? 뭐 김동준 씨 같은 경우에는 소실적에 공격적인. 네.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네. 다시 말씀해드리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네. 네. 그리고 김동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방울씩 대단하였다. 그렇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대1로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제가. 아니, 기억도 못하면서 무성의하게 말이야. 해줘도 왜 그러세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예? 네. 전에 뭐 다이빙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그러게. 것처럼. 아니, 그러죠, 네.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결국 다이빙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한 방울씩 좋아하다가 한 방에 갔죠? 아니, 그냥 쓰러져. 아니, 알겠어. 아, 왜, 아, 자기부터 왜 이렇게 파고 그러세요? 칭찬해도 털어 팠어요, 물어. 예. 이, 아니, 동그랗게 파라고 등장에 이렇게 쳐준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럼을 파세요. 알겠어요. 무슨 말을 못해, 진짜. 말을 못해. 말하지 마요. 우리가 선수 시절 얘기하면 좀 예민해요. 아, 진짜. 제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건 별로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본에 있어도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네. 좀 누가 봐도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네. 좀 무모한 선택으로 좀 최종에는 좀 정말 탁월한 결과가 네. 나오는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무모함에서도 아주 럭셔리한 그런 무모함이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좋게 말을 바꿀 수 있죠. 그건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네. 예, 럭셔리한 그, 그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무모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다이빙, 예. 프로 다이빙 하는 거예요, 그냥. 수비만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많죠? 예. 아니, 분위기가 왜 자꾸 이렇게 흐르죠? 예. 아무튼. 원래 우리는, 이렇고 이런 사이잖아요. 아무튼. 네. 거기에 걸맞는 네. 경쟁을 우선, 김동준 씨가 먼저, 차분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선수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어우, 진짜 차분하다. 예, 그리고, 예. 방어를 하면서도 적재적소의 게릴라 플레이를 예, 보여주면서 대역전극을 참 많이 써낸 선수예요.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같은 임씨지만 이렇게 하니까 좋죠. 아, 임성준! 임요환 선수입니다. 임요환 선수. 또 다르겠어요? 임요환 선수입니다. 임요환 선수, 어우. 얼마나 네. 그런 무모한 런치를 했을지 아니면 정말 도전을 떠 있는 좀 용감한 이런 승부사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전상 선수를 네. 상대로 해서 싸운 플레이였는데요. 임요환 선수의 경기 소개해 봅니다. 마지막 라운드 6차 마이너 MCM 차리기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됐다. 먼저 흰색은 전상욱 선수입니다. 8시 쪽에 붉은색은 임요환 선수고요. 현재 두 선수 스코어 1대1 전상욱 선수가 3승 임요환 선수가 2라운드의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상욱 선수는 인천 아스니스에서 테란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때는 클래식 버전이었고 그때 전상욱 선수의 플레이 양상을 보면 벌처가 추가됐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대꾼 활용할 수 있는 유닛은 다름 아니라 벌처이기 때문에 일단 앞마당 쪽에 안전하게 확장을 한 이후에 팩토리 늘려가면서 벌처로 수시로 찌릅니다. 수시로 찔러서 상대방 유닛이 센터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센터 쪽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게끔 끊임없이 벌처로 찔러서 유닛도 줄여놓고 한 방에 전진을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경기를 좀 참 많이 했었어요. 게다가 또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쪽으로 나아갈 때 다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리 때문에
전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옆길로 빠져서 벌처를 이용한 그 플레이는 정말 최고란, 예, 훌륭한 선택이었었죠. 2라운드 초반에 이면 선수가 아찔한 순간이 있었었죠. 전상욱 선수가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갔을 때, 그때 분명히 전상욱 선수도 아, 이 경기를 내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직감을 했을 수 있겠어요. 찌르기 전까지는요. 네. 찌르고 난 이후에 유닛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멀티를 허용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면 선수 과연. 네. 아, 전상욱 선수 꼼이 체크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첫 경, 네.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와 비교를 했다면 두 선수다 물량은 잔뜩 뽑아놨대 활용을 하지 못한 선수가 패배를 한 것 같죠? 그렇죠. 상대가 상대기만큼 함부로 네. 활용을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활용하는 방법은 그 뽑아놓은 물량으로 멀티 지역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드랍시 플레이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서 이면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면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 전상욱 선수 아주 꼼꼼한 점차를 돕고 있죠. 두 경기를 쭉 봤다면 아 오늘은 물량이 좀 안 받는 날이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다 더 전략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그 면을 누가 비춰야 되겠습니다. 뭐가 받는 날이다 이런 게 물량이 좀 쓰이는군요. 물량이 안 받는 날이다. 택토리입니다. 정진에서 안티조세입니다. 레이더 솔트 때와 비슷한 느낌의 정진 택토리죠? 정상 선수의 수비가 이제 나가면서 보겠죠. 확인합니다. 저 넓은 길목을 또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주다 보니까 네. 네, 좋네요. 확장의 위치도 분명히 확장 공간도 확보를 하게 되고 네. 네, 필요하다면 거기를 교두보로 바로 전진 유형의 기술적인 전략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네. SB가 나갑니다. 태클이 하나만 완성이 지금은 됐죠.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어쨌든 뭐 원택 원스타 체제가 이제 투택보다 훨씬 선호받는 이유가 센터 쪽에 자리를 잡긴 잡되 그건 나중 이야기고 결국 센터에서 대체하면서 주력적인 주력 공격이 되는 것은 드랍십이거든요. 인터 다크니스도 그렇기 때문에 원팩 원스타 체제를 선수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은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 그림 똑같습니다. 네. 지상 경력을 많이 생산할 것이 아닌 것 같은 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진해서 건물들 짓고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유닛들을 활용해주면서 빠른 멀티를 가져갈 것 같네요. 네, 건물로 입구를 최대한 줄여놓으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방법적인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면 선수가 조금 더 트여있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성 선수 결국 원팩 원스타 체제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앞마다 확장 기지를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방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를 줄여놓은 이면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면 선수는 레이스인데요. 그리고 전성욱 선수는 컨트롤 타워를 붙입니다. 또 컨트롤 타워를 붙이지 않고 생산할 레이스라면 바로 출동해야죠. 네. 자, 이면 선수 스타포트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시고 그리고 입구 쪽을 다시 좁혀놓고 있는 이면 선수 서플라이 디코 입구를 더욱더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전성욱 선수는 컨트롤 타워 붙은 가운데 스타포트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고요. 아, 들어옵니다 컨트롤 타워. 네, 그리고 탱크 생산해가면서 결국 이제 예전에 김동진 선수가 루나에서 최연성 선수에게 보여줬었던 것처럼 네. 예, 탱크 시리즈 탱크와 크로킥 댄 레이스를 가지고 사거리 상의 우위를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조금씩 전진하겠다라는 생각 지금 이면 선수가 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스타포트는 예. 계속 가동 중이고 입구 쪽을 막아놓고 있는 이면 선수. 생산해놓은 레이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임요한 선수와 비교를 해본다면 전상욱 선수의 클로킹 레이스가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이네요. 네, 지금 당장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저것도 터렛에 막힌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터렛 지어가면서 앞마당 확장해버리면 임요한 선수가 확장의 핫타이밍이 더 빠른 셈이 되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가 체제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전상욱 선수는 네. 아머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면 선수의 대럭스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플라팅 개발 중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네. 할 듯, 예, 대럭스가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도 이게 클로킹 레이스, 개발이 됐다면 클로킹을 활용하는 모습을 오히려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대럭스를 때리는 건 좀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책이 먼저 선제 공격! 미묘한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 클라킹 들어갑니다. 네. 클라킹 몰랐어요. 자, 나니어스는 터지고 있는 미묘한 선수의 자, 클라킹 레이스가 승리한 미묘한 선수입니다. 예, 숨어 있어야죠. 저 만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앞마당 속에 확산 기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크로킹 레이스에 예. 대비할 수 있는 체제부터 지금 뿌리는데요. 디테이팅 수단이 아직까지 예. 없는 이면 선수입니다. 이면 선수가 레이스와 탱크를 몰고 어쨌든 나가서 무언가를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은 앞마당 확산 기대 조금 더 일찍 선택한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이 바로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터렉 공사 할 수 있을 예, 채비는 갖춰놓은 다음에 아마 확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 지금은 전상욱 선수가 멀티가 좀 빠르죠. 전상욱 선수가 확장을 예. 먼저 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포트를 추가하고 있는 이면 멀티를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에이스도 충분해서 확실히 압도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멀티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상욱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체제의 지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클로킹까지 개발된 레이스가 주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력, 그 상대방의 주력을 자신의 유닛으로 괴멸시키면서 완전히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것이 유명한 선수의 멀티를 제외한 전략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탱크와 병력들을 끌고 네. 이면 선수를 복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면 선수의 생각도 생각에서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네. 그 위험 요소라면은 역시 한 번 공격이 안 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서포트 취소하고 자신도 클라킹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를 먼저 찔러보고 있는 이면 선수. 레이스의 자원을 투자해서 또 모으고 가는 것이 기상 물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기반이 부족하다, 불안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네, 자, 스위스 모드가 베이스 네. 탱크처럼 밀고 다니는 이면 선수! 빠져나오는 베이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스타포트 그냥 밀린 상태에서 레이스를 꾸준히 뽑으면서 서수 유닛으로 방어하고 그 이후에 확장한 이후에 기습을 노리는 선수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레이스를 잡아주는 이면 네. 선수. 근데 문제는 잡아줍니다. 자신의 유닛도 분명히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네. 결정적으로 탱크를 소비해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지금 그 돌파는 힘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컴퓨터 하나 지금 달립니다. 도망가야 돼요. 여기는 좋은 자리 잡았다라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패트홀이 늘어납니다. 전상욱 선수, 이면 선수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않고 있는 상태. 정말 레이스에서 한 두기라도 아껴야 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네. 그리고 멀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상욱 선수는 반대로 멀티가 있고요. 여차하면 뚫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멀티가 많다는 얘기는. 자, 클로킹 레이스를 시야 보는 거죠. 그러나, 테니스를 먼저 이런 네. 미묘한 레이, 예, 중에서 리페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변수가 생긴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저렇게 이제 시야를, 시야상의 이득을 보면서 야금야금 반대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막혀버리면 되게 어정쩡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레이스 숫자 1대1이고 탱크 숫자 적다는 거 확인하면은 조금 더 보강이 됐을 때 SCV 동원에서 한 방 뚫고 그냥 바로 앞마당까지 조일 수도 있습니다. 네, 탱크 추가. 네, 전상욱 선수. 전상욱. 자, 이미현 선수는 먼 길을 병력이 돌아와야 됩니다. 스타포트 추가하고 있는 이미현 선수. 결국 저 아까 스타포트를 드렸던 이유도 네. 뭐 탱크라든가 이런 유닛을 하나라도 더 뽑기 위해서 스타포트 추세해가면서 뭔가 그 빌드도 구축할 수도 있는데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종국에는 저렇게 레이스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후반에 추세했던 것은 후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풀이 4개가 갖춰지고 있는 전상욱. 저 패풀이 4개 그래서 네. 물량 위주로 나아가려면 최대한 빨리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임재환 선수는 지금 스타포트를 늘리면서 레이트 위주로 이제 병력 생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패트리 네. 6개 되는데요. 전상욱 선수 한꺼번에 이거는 지금 개발하는 것은 벌처의 그 어빌러티가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처럼 예, 싼 벌처로 감싸 안아서 자 우유 임재환 선수 이렇게 더 전진한 임재환 선수 자 이번 전상욱 선수가 예측 못한 타이밍이에요. 네, 자 탱크 한 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챔 통해서 자 드랍시까지 보유하는데요. 전상욱 선수 일단 레이스를 다 잡아낸 전상욱 선수 진짜 허겁지겁 막았어 지금. 아 근데 지금 불안한 감이 있네요. 임재환 선수 이 병력들 빼면은 본인 쪽에 병력이 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패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한번 뚫리면
네, 저 반만원까지 그냥 틀리겠습니다. 레이스 한 대가 드랍스 한 대 결국 잡아냈는데요. 자. 그런 위험성을 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요환 선수가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어쨌든 상대방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좋은 구역을 씹어맞고 있든가 아니면 유닛을 없애버리든가 둘 다 효과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 상대방의 유닛을 없애면서 못 나오게 만들고 탑포트로 발전을 해버리는 김현 선수의 선택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 예, 문제는 지금 벌처가 점점 쌓인다라는 얘기죠. 벌처 스피드업 3 마이너빌드 끝난 상태입니다. 벌처 봤으면 바리케이트를 예. 치는 게 좋습니다. 지울 수 있는 건물은 다 지어서 벌처가 난입되지 않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게 이런 식으로요. 네, 플라이디포와 네. 엔지니어링 베이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이명현 선수. 벌처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저 엔지니어링 베이가 터지기 전에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약간 뒤쪽에다가 예, 서플라이디포라든가 폭을 안 잡는 거예요.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대신 뛰어갑니다. 이 바리케이트가 없었으면 다 튀어나오고 그냥 다 뚫립니다. 없었으면 다 뚫렸어요. 엔스비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탱크 있구만은 엔스비. 탱크는 고작 3액이고 저 전성선수의 탱크는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지금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 뚫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머신샵이 달라붙어 있던 탱크리가 너무 적었네요. 네, 벌처가 네. 어느 정도 맞아주면서 CG모드 된 그 탱크로 임현 선수의 탱크를 좀 잡아줬으면 금방 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머신샵을 제대로 안 달았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네, 벌처를 자수동원해서 벌처로 뚫어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임현 선수의 바리케이트 네, 스크럼에 의해서 저기 거지 약간 한 번 더 지냈거든요. 자, 이제 벌처 통해서 뚫고 나오셨거든. 전사하고 있어서 뚫고 나오냐고 뚫고 나오냐. 벌처의 내게 공격력은 너무나도 미약하거든요, 탱크에게. 와, 이게, 만약에. 자, 뒤집고 나오면서, 벌처가. 아, 예, 말은. 못 뚫었어요. 못 뚫고 나옵니다. 전사욱 선수. 탱크 한 기라도 나오면 못 뚫은 겁니다. 탱크가 한 기라도 없고. 지금은 레이스만 살아남는 임현 선수가 레이스만 살아남 겨우 건진 그런 체제라면은 뚫은 거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골리 한번 뽑아서 나갈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탱크가 있게 되면은 자신도 탱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거든요. 자, 마이크 컨트롤 싸움에서 뭐 임현 선수가 지금 뒤집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로 버티면서 네, 레이스로 치고 빠지면 되죠. 근데 임현 선수 탱크리에 갯수 차이 때문에 조금 불안할 겁니다, 분명히. 네, 아, 그래도 못 뚫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탱크 한 기가 다 제거가 됐으면 그거 죽었던 거라고. 지금 아까 그 탱크가 바로 이 탱크인 곳, 네, 이 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뚫크록이 한 기 아니고 죽어 있는 선수로서 벌처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빠져나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벌처로 달린 겁니다. 추가 병력 끌어주기 위해서 벌처로 달린 겁니다. 그래도 결국 네. 뚫리지 않은 임현 선수의 바리케이트. 벌처로 이득 보면은 전상우 선수 뭐 미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 그래도 뭐 지금은 에 뭐 다세 벌처가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는 체제는 아니네요. 데미지를 이번 주 팔아서 여기까지 병력에 합류를 하는 탱크인데. 네. 야 이거 틀어 막히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이면 선수의 컨트롤과 대처가 참 좋아요. 상대방 체제에 따라서 예,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점점 조이기라인은 뚫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자원은 계속해서 수급되게 되고 탱크는 쌓이고 레이스도 쌓인다라는 얘기죠. 네. 정면 돌파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 탱크 방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서로 간의 배치 상황에서 연상욱 선수는 저 서프라이디포가 완성되기 전에 좋은 위치에 예, 탱크 배치를 놓고 완성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네. 자, 탱크에 합류가 늦어지는 가운데 전상욱도 다시 한번 뚫고 나올 시도를 할 것 같아. 자, 이제는 뚫어야죠. 이제는 뚫어야 됩니다. 탱크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뚫고 나오네. 뚫고 나오네 합니다. 예, 골리앗만 전투에서 살아간다고 레이스는 쉽게 잡아냅니다. 자, 골리앗이 네. 다 잡힙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탱크는 다 잡았기 때문에 탱크는 회군 벌처만 나가면 됩니다. 이면 선수가 갖고 있지 않은 유닛 유일한 거는 벌처거든요. 네. 벌처로 끊임없이 달려서 추가 유닛 끌어주고 이 탱크 유일하게 뭐 운 좋게 잡아내게 된다면은 벌처를 앞마당 좀 난입해서 피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레이스가 쌓이면서 골리앗을 잡아내주고 있는 이면 선수 마인 때문에 레이스, 예. 마인 때문에 이면 선수도 정신이 거져요.
조일기의 핵심은 레이스가 아닙니다. 조일기의 핵심은 탱크예요. 탱크만 당도 못하게 하면은 골리앗 소수라도 뚫고 나와서 그 자리 선상 선수가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 탱크 자리를 네. 잡느냐 못 잡느냐 바로 그 싸움이죠. 바로 그 싸움이죠. 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벌처가 성예 벌처가 파고들어서 선방 탱크만 제거해주면 뒤쪽에서 골리앗 탱크 버티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조이기를 시도하던 간에 네. 아무튼 간에 임재환 선수는 전진해서 조이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임재환 선수가 분위기 좋네요. 자, 탱크 또 치워집니다. 탱크 또 치워집니다. 한 바짝 더 나가서는 임재환 선수. 임재환 선수의 그 지금 전진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추가되는 벌처 위에서 저 탱크 3기, 상처받은 탱크 3기가 있는 전진 라인을 뚫립니다. 네, 뚫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성우 선수가 뚫을 수 있을 만한 자, 네,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 전성우 선수! 이번에 또 뚫기 시도! 지금 허용, 네, 이 조이기 라인이 여기서 한 번 더 허용하면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아, 지금은 붙어야 돼. SCB 희생시키면서 지금 추가 벌처와 네, 골리앗이 있으면은 못 뚫고 아, 예, 못 추가 병력이 아프다. 추가 병력이 약간 부족했네요. 조금 일찍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량이 네. 빠짐 되는 상황에서 SCV와 함께 나왔었어야죠. 자, 병력수는 또 두 번 됐고 끈질기게 뚫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전사 없어서 아, 쓰다보면 예. 병력수 막히면 바로 역공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SCV 숫자가 많아서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도 이젠 아니고요. 전사고 뚫고 나왔습니다. 못 뚫고요. 전사 없어서 조금 유닛이 있을 때 벌처 골리아 탱크가 조금 더 있을 때 SCV 동원해서 예, 미네랄 확 찍어버리고 나와서 탱크 제거해서 어쨌든 탱크만 다 제거를 하게 된다면은 미네랄 확장 기지는 골리앗만 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임재환 선수가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11시입니다. 네. 조여놓고 11시 확장 시도하는 임재환 선수 뚫기 아까보다 곱하기 두 배로 지금 아, 어려워졌습니다. 네, 벌처 소수가 빠져나와 있긴 합니다만 정력 충원되는 것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상군에 힘을 많이 투자한 전상욱 선수는 벌처를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고 멋진 잡을 한 개밖에 붙지 않은 백토리가 있었고 네! 역시 임재환 선수 정말 와 최고다 역시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네, 네. 보통 담력 가지고는 그 타이밍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임재환 선수 역시 승부사적인 멋있죠. 예, 발휘가 됐어요. 자신을... 부럽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진심되게 발휘가 저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인기 누구와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기 네. 알죠, 제가 또 알아요?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안 찌르면은 내가 진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거죠. 저는 분명히 그때 임재환 선수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속으로 막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거짓말 같죠? 네. 전상우 선수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 얘기했습니다. 아유 근데 저는 그때 예전에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상우 선수 입장에서 이랬죠. 여기만 버티 여기만 버티 여기만 버티 이렇게 막 속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뭐 둘 중에 누가 이기던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하셨단 말인가요? 예, 네, 그 멀티플레이요. 인간, 아니 인간인데 그 정도는 네. 해야죠. 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선수를 뭐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막 이렇게 뭐 좋아해가지고 누가 제발 이겨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공정한 해설입니다. 해설로서 네, 굉장히 공정하시네요. 공정입니다. 앞으로 좀 자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네.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지 임성준 씨가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진짜 무시무시한 선수. 누군데? 예, 최근에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일단 세 부대 모아가지고 어택당하는 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네, 세 부대 모아서 전 어택당합니다. 박주호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죠. 세 부대 어택당 네. 굉장히 강력하게 네. 와닿았는데요. 박주호 선수의 경기 얼마나 대단할지 얼마나 무모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네, 먼저 1승을 거두고 있는 김상기 선수가 2시에서 그리고 1패를 안고 있는 박지호 선수가 8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축구 지금 그 박지호 선수의 표정에 아, 이 잃어버려야 돼. 나는 아, 잃어버려야 돼. 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박한익에서 탱크를 다 잡았을 경우에 포스가 무조건적으로 이겼다. 그 한마디로 이긴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임성준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김선지 선수는 좀 작정하고 단기전 이런 것들 계획해봐도 충분히 괜찮죠. 게다가 첫 번째 경기를 이겨놨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 있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김선지 선수와 박지호 선수 1대 0 본선 진출전 1경기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선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 이 전적만 보면은 분명히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밸런스는 딱 들어맞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번수만하죠? 네, 허리케인 조아인가요? 내일의 조죠, 내일의 조. 네, 한국에서 허리케인 조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뭔가 그런 그 남성적인 로망이 있어요. 저 내일의 조 같은 경우도 주제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만화의 흐름이 남성 간의 어떤 대결 막 이런 구도로 가는데 박지호 선수는 그런 분위기에 참 잘 맞습니다. 네. 그 주제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 이름도 묻지 마라. 고향도 묻지 말라고 하는 그냥 아닙니다. 그거죠. 이거죠. 예. 그 어느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능력치를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그걸 자료를 좀 보기로 봤는데 예. 그때 박지호 선수의 자료를 보니까 능력치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예. 오직 물량만 야 대단하더라고요. 어렸을 적 그 게임 센터에서 즐겼었던 충북기 원 예. 그 유비 그림을 이렇게 수정을 했었죠. 예, 박지호 선수의 얼굴을 집어넣어서요. 물량을 뽑아낼 줄 아는 선수가 무언가 더 다듬어질 때 앞으로 더 이제 무서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가 오늘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당분간 또 한 약 4개월에서 5개월가량이 없어집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수가 많이 다듬어지다 보면은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았었을 때 보여줬었던 물량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은 박지호 선수가 지금 이 스타일 그대로 예,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있어요. 아 이거 보네. 사랑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역시나 승리를 향해서 정말 머리 시간이라 했습니다. 일도 아니고 그런 싸움을 할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투태풀이까지 확인합니다. 자, 일단은 김선지 선수 투태풀이에서 벌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벌처를 출발시키고 그러니까 투태풀이 상태에서 스타포트를 하나 더 지어서 벌처 출발시킨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드랍식으로 씹어 나르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인트로 다크니스 파트 1에서 그걸로 한 두 게임 정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투 게이트에 사거리 네.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시켜주는 박지호 선수. 둘 다 투한 물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길이긴 한데 네, 겉모습만 저렇지 사실상 멀티를 빨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네, 박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투 게이트 사업 멀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투 게이트 사업 멀티 이런 빌드를 하지 않고 원 게이트 멀티를 하려고 했다면 저 SGV 정찰을 당하지 않도록 인프 쪽을 보다 확실하게 막아놨었어야죠. 네. 자, 일단 벌처가 나오기 시작하는 김선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머신샵에서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벌처까지 확인하는 박지호 두 번째 벌처가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토리에도 역시 머신샵이 붙습니다. 벌처 유지하면서 앞마당에 그냥 가서 SGV에 직접 커맨센스를 짓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넥서스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지호 선수입니다. 경로 예측 빠져나가네요. 빨리 빠졌어요. 예. 예. 멀티하러 갑니다. 잡아! 됩니다. 아, 저 벌처는 저 드라곤들이 태공을 할 때 회로를 예, 마인드로 여기저기 막 건드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벌처들인데 약간 눈이 없었죠. 자, 탱크 생산하고 있는 김상기 선수, 드래곤 추가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로봇 키크
이제 됐는데 네. 지금까지 짓지 않았던 것은 필요가 없죠. 사실상 테란이 저 투게이트 그 드라군들을 봤기 때문에 전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꾹 참고 그냥 걸쳐 본진 쪽 프로보잡으로 들어오는 것들만 맞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드라군 헤드를 보다 많이 늘렸던 겁니다. 네. 예, 김성기 선수 커뮤니티에서 짓는데요. 탱크 뽑았고 그 다음에 마인 있고 계속해서 유닛 추가할 수 있으면은 그냥 앞마당에다 짓는 예. 것이 좀 더 효율적이죠. 아까 첫 번째 경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여러모로 조심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상 조심할 필요가 없죠. 프로토스는 상대방이 드랍십을 생산할지도 모르니까 본진 쪽에 드라군도 어느 정도 배치를 해놔야 되고 네. 혹은 그 자신의 본진 쪽에 벌터들이 들어올지 몰라서 어느 정도 막아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병력들을 갖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싸움을 해도 프로토스가 손해지 테란이 손해보는 싸움은 아니거든요. 마인 하나랑 지금은 드래곤 한 개와 바꿨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김선지 선수 첫 번째 경기를 이겼으면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탱크 내치고 나오기 시작한 김선지 선수. 엔트치부의 이동 방향이, 불탈이군요. 혹시 미네랄몰도 네. 가지 않나? 과감하게 할 생각인 것 같죠. 지금 시적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로버티스 서포트맨입니다. 네. 박수교 선수. 김선지 리버. 하는 걸로 지금. 네. 김선지 선수는 그걸 생각해요. 자신의 본진 쪽에 옵저버가 오지 않았다면은, 프로토스도 함부로 공격을 못 온다는 것 그걸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서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마린 머린이요. 네. 예. 지금 이 상황에 피해드릴 만한 유닛은 머린밖에 없고요. 과감하게 합니다. 일단은 예. 탱크 모아서 상대방의 드래곤 한 기 잡아놓고 그 다음에 탱크 모아서 앞쪽에다가 자리 배치 시킨 다음에 시즈업 눌러놓고 미네랄 확장기 이제 가져가는 예, 김성기 선수의 플레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성기 선수 확장까지 시작합니다. 예. 중요한 건 저 리버를 얼마나 그 쉽게 막아냈는지가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예, 엔지니어링 베이 지금 딱 지워지고 토렛 한 두 개 정도 지워놓고 탱크만 배치해 놓는다면 아주 손쉽게 막아낼 것 같죠? 그렇죠. 물론 지금 멀티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모두 다 방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가 떨어졌을 때 SCV를 멀티와 본진 사이로 왔다 갔다 옮겨내면서 또 리버가 활동하는 도중에 만약에 터렛에만 잡혀주게 된다면은 뭐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전진 타이밍 나오게 되는 거니까 대단히 네. 좋을 수 있죠. 자, 출발을 하지 않는데요? 리버가? 예. 단순히 저 리버 한 기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리버 두 기 혹은 딜러 둘을 합쳐서 벽을 가고자 하는 거겠죠? 네. 스킬업도 아직 안 찍어놓은 걸로 봐서요. 네, 아직까지 리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로입니다. 게이트웨이가 다섯 개가 되는 박지호 선수. 아유, 김성기 선수 분위기 좋은데요? 어차피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테란이 전진하기도 좀 까다롭고 하니까 어차피 또 프로토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멀티 가는 거 최선의 판단 같아요. 그렇죠. 탱크 모아가면서 앞마당 확장기지의 커맨드 센터 내려앉자마자 거의 동시에 지금 미네랄 확장기지의 커맨드 센터가 지어졌거든요. 네. 예, 이런 상태라면 한번 막아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도 한번 어쨌든 막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김성기 선수 물량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셔틀 봤죠? 네, 걸립니다. 스파이더맨 위로 지나가고 예. 있는 셔틀. 예. 아,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거죠. 테라는 프로스페 입고 나오고 센터 여기저기 드라볼 지역에 마인들 매수라는 건 기본이거든요. 네. 자, 피드업이 되어 있는 박지호 선수의 셔틀입니다. 어느 쪽을 향해 갈 것인지. 자, 스파이더맨이 매서질 때까지 보는 상태. 아, 센터 앞에 투 하나 잡히네요. 그리고 예. 마인 예, 마인 잡아내고 그리고 벌처까지. 리버가 두 기기 때문에 마인으로 잡아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스피 코너 대피. 예. 코너 대피. 와, 이거 토렛이 지어져 있을까봐 저 밑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왼쪽에서 치고 들어왔는데 예, 밑에도 없었네요. 토렛을 안 지었을까요? 자, 이번에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갑니다. 스피드업 셔틀. 어쨌든 터렛은 아끼지 말고 건설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원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탱크 세 기의 그 사이사이에다가 뭐 터렛 건설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죠. 야, 좋아요, 좋아요. 자, 스피드업 발사하고. 예. 네. 야, 탱크 두 개가 왔습니다. 동시에 사라졌죠. 네. 이때는 박지호 선수 뭐 원래 기본적으로 멀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멀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예. 않고. 예, 미네랄 확장 기술에다가 예. 그렇죠. 멀티를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설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이제 넥서스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예. 어차피 옵적으로 상대방의 팩토리 상황이라든가 지금 뽑아놓은 유닛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리버 살리는 플레이 하면서 미네랄 확장 기술 가져가고 질러 스피드업 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나올 때쯤에는 발업된 질럿과 드래곤으로 뭐 한 번만 격퇴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박지호 선수가 물량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10층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쪽으로 셔틀이 뒤로 돌아서가고 있는데 탱크가 그쪽을 향해서 꼬집을 네. 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제를 하긴 이 지역은 좀 힘들 것 같고 포투스가 미네랄 멀티, 그 두 번째 멀티를 조금은 늦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테란의 공격이 무서워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티가 늦었다는 점. 예. 아, 이거 조금은 불안합니다. 팩토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기 선수. 아, 전진 속에서는 탱크만 생산할 수 있는 네, 탱크 공간이고, 미네랄 확장 기지 속에는 벌처 위주의 어떤 그 유닛 생산을 위해서 팩토리에다가 애돈을 달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바깥쪽에 나가서 팩토리를 지었고, 거기에서 벌처 생산해서 전장으로 투입한다면 평소보다 도착하는 시간이 훨씬 빠를 수 있죠. 뭐, 팩토리 짓는 위치도 좋습니다. 중소수 물량을 꾸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네. 팩토리의 숫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건물을 지을 공간이 많은 맵에서. 예. 아. 자, 옵서버 들어와서 병력 상태 확인. 어쨌든 팩토리 확인. 소스가 달려들어서 뭔가 피해를 주기에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불안하죠. 네. 예. 벌처와 그냥 그 실시간으로 그 현장으로 예, 생산돼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뭐 질러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지상공으로 정리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물량 유지하면서 스타게이트를 빨리 가는 것도 어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박지호 선수가 세 부대 모아서 일상 찍고 유닛 엄청나게 생산하면서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힘들죠. 사방에서 몰아치는 공격이 아니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너무 커요. 네. 자, 집어넣을게요. 자, 스피드업 차트가 진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일부 후퇴. 자, 스파이더만이 상당히 많이 매설되어 있고 스캔이 떨어집니다. 그 위로. 아, 그래도 확실히 마인 여기저기 매설해야 됩니다. 네. 예. 자, 보십니다. 네. 자전기. 이런 상황에서 뚫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마인을 매설해놓지 않고 벌처들이 견제 갔을 때거든요. 템플러에 대한 대비인가요? 스타포트가 아, 자, 스피드 셔틀로 가로지르면서 병력을 내놓고 시작했고 스크린! 예, 마인 마지막으로 시작해요. 박지호 선수! 마인이 잘했고 질럿의 생존 유무가 지금은 관건입니다. 질럿이 나이로 많이 살았어요. 달라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살았어요. 네, 이거 박지호 선수 뚫었네요. 예, 또 탱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연계시켜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모아서 예. 배치를 했죠. 자, 뚫으면서 앞마당까지 그 넓이 그놈을 박지호 선수. 아, 이러는 순간에 또 박지호 선수 본인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유닛 찍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벌처 공간 그 슬슬 벌처 꾸준하게 하고 시즌 팀물량의 황제 박지호 선수. 와,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셔틀 이번 뭐 게릴라 후에 이어지는 그 물량들 드라군도 그랬고 발업 지역도 그랬고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라인을 네. 돼요. 너무 찜물리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그 방어 라인을 갖춰놓고 들기 라인을 갖춰놓고 김선기 선수가 조금 방심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될까. 네. 너 와봐. 올 생각이냐? 와봐라. 뚫을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 못 뚫어! 이랬는데 뚫렸어요. 예. 그러니까 방심이라고 하기도 좀 뭐했어요. 당연히 그때는 아무도 안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건데. 네. 근데 그냥 확 그냥 어떻게 찍더니 어쨌든 네, 또 이렇게 네. 막 찍더니 질럿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거 그냥 뚫리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김선기 선수.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뻔한 연기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예상 밖으로 딱 뒤집어버리는 그 무모한 박지호 선수 경기도 그렇고 뭐 전에 봤던 이뉴한 선수 경기도 그렇고 또 이 무모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타이밍에 뚫고 들어가는 그 도전 정신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요즘 선수들이 이게 되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려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따 가요. 네. 임성철 씨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이쁘다. 네. 자, 이렇게. 저도 그래요.
팟캐스트 밀려왔던 네. 스타 에볼루션 넘버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요 더욱더 흥미진진한 경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시대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스타 에볼루션 넘버원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셨나요? 용기 있는 자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최고의 담력을 가진 두 선수, 이뉴한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이 두 선수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